고맙습니다. 그리자유 기법을 사용해서 코끼리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검정색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인디고예요. 다크 인디고. 이 색으로 그늘 영역을 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 엉덩이, 오른쪽 몸에서 오른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다리 이쪽으로 매워 칠하지 않는 것. 반사광 때문이죠. 입체 느낌 나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색연필을 눕히셔가지고 슬슬슬슬 이렇게 이제 살살 칠해줍니다. 특히 코는 오른쪽으로 조금 많이 남기는 거를 유념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리에서부터 코가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물칠을 먼저 하고 경계선에 그림자를 녹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림자의 영역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녹여서 그림자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몸통 역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너무 오른쪽으로 다 메워서 색칠하지 않는 거 약간씩 둥글둥글하게 보이게 남겨줍니다. 왜냐하면 뒤쪽 공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요. 느낌, 입체감 때문에 왼쪽은 거의 뭐 색칠이 된듯안된듯 합니다. 코 옆으로 해주고 너무 진하다 싶으면 색깔 좀 찍어서 휴지 찍어서 없애주고요. 자, 발바닥도 칠해줬습니다. 그리고 접히는 귀 부분도 칠해주고 코 아까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오른쪽 부분이 살짝 살짝 들칠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코가 몸에서 툭 튀어나와 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 약간 회색 만들려고 오렌지를 칠하는 거예요. 슬슬슬. 그 다음에 파랑도 슬슬슬 해서 회색 느낌을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물칠을 해보니, 오렌지빛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또 파랑을 덧칠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는, 네, 파랑을 미리 이제, 타가지고 그 붓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붓 하나로 하다 보니, 그냥 연필에다가 이렇게 바로바로 찍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꼭 실험을 옆 종이에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하게 나오진 않아요. 종이가 물에 젖으면 색깔이 날아가요. 진하지 않고. 자, 얼굴 부분에, 코 부분에 파란 그 인디고를 안 칠해 놔가지고 파랑으로 먼저 이제 칠을 하고 그걸로 계속해서 이쪽 부분은 파랑을 먼저 해줬습니다. 오렌지를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자, 오렌지는 지금, 왼쪽과 오른쪽 중간쯤에다가, 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차이가 조금 있게 만들려고. 왜 자꾸 닦아내고 있느냐면, 색 조절하려고요. 오른쪽 귀랑 비교했을 때, 색 조절하기 위해서. 오렌지빛이 조금 덜한 부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뼈 나오는, 상아 나오는 쪽, 튀어나온 부분 잘 남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왼쪽은 햇빛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더 많이 나야겠죠? 그래서 하고, 귀가 평평해 보이지 않도록, 가운데 부분은 휴지로 찍어서 밝게 했어요. 자, 이렇게 녹여서 하시면 좋습니다. 녹인 걸로 다리 부분도 해주고, 그다음에 휴지로 조절해주고, 조금 더 이제 진한 색으로 인디고 칠했던 부분에 올려주고, 파랑으로, 방금, 무릎 쪽에 저거를 안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멍든 것 같아요. 원본 사진에 거기가 그늘이 져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네요. 귀, 날, 코, 그 상아 밑으로는 조금 어둡죠. 더 사실 저 부분은 너무 어둡게 하는 것보다는 귀, 머리 옆이 더 어둡습니다. 원래는 지금은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해주고 귀 왼쪽에 입체감이 덜 보이기 때문에 입체감 해주고 있습니다. 칠하고 약간 조절하고 칠하고 약간 조절하고 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조명이 자꾸 바뀌네요. 회색으로 그냥 하면 안 되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색깔의 다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어렵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멍든 애가 될 수도 있죠. 수채화는 색깔이 여러 가지 색으로 좀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뒤쪽에 약간 보랏빛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감으로 보여지게 하고 싶어서 오른쪽 퍼플 핑크, 그 다음에 왼쪽은 반대로 노랑을 해서 빛이 들어오는 거를 조금 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배속보다는 얘가 말하기는 조금, 더빙하기는 조금 편하긴 한데. 자, 지금은 빛을 많이 받고 있다. 약간 악센트를 좀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얼룩덜룩해지겠죠. 자, 꼬리 부분, 아니, 코 부분, 가운데 부분에 좀 하고 있어요. 네, 저기가 색깔 조절이 잘안 돼가지고. 좀 애를 먹었네요. 그래서 마른 다음에 지우개 붓으로 조금씩 지워주기도 할 거예요. 지금 저 칠하는 거는 펜선 있는데 고기 칠했고 지금 이제 지워주고 있어요.
완전히 마른 다음에 너무 이제 강하다 싶은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코끼리가 아주 강한 코끼리는 아니죠. 조금 화사한 그런 코끼리의 색이 되었어요. 아기 코끼리? 사진은 엄청 큰, 오래된, 나이 든 코끼리인데. 저 동작도 제가 바꿨고, 발을 들어 올려서 들어오는 것처럼. 발바닥 초록색은 원래는 아닌데, 조금 이제 얘네들이 풀밭을 다닌다는 그런 기분을 주려고, 초록빛을 조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러스트 느낌이 되고 있습니다. 젖어 있을 때 조금씩 이렇게 하시다 보면 색깔을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 왼쪽에 빛이 또 약해서 노랑 넣어서 색깔을 더 줬지요. 마르고 나면 얘네들 색이 흐려진다 이거 생각하면서 그려주시고 채색해 주시고 다음에 꼬리 부분도 했습니다. 완성이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색을 더 많이 좀 하고 배경도 좀 칠해봤습니다. 분무기도 이용하고 가루도 이용했어요. 다음에 기회 될때또 한번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